갑진년 새해를 앞두고 강릉행 KTX 열차는 대부분 매진됐고 동해안 호텔과 리조트들도 객실 예약이 만실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들은 연말 해넘이와 새해 해맞이 행사를 준비하고 관광객 맞이에 나섰습니다. 전국적으로 한파가 이어지면서 강원 전역은 겨울 축제 준비에 한창입니다. 평창 송어축제를 비롯해 홍천강 꽁꽁축제 등 겨울을 즐길 수 있는 강원 겨울축제 소개해드립니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청이 옥계 첨단수제 융합산업지구의 산업시설 용지 분양을 시작했습니다. 옥계 지구는 경제자유구역 외에 일반 산단으로 추가 지정되면서 외국인 투자기업 외에 국내 기업도 세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주시가 1월부터 어린이집 원아들을 대상으로 월 3만 원의 특별 활동비를 지원합니다. 또 급식과 간식비, 냉난방 비용도 함께 지원할 계획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갑진년 새해를 앞두고 동해안 주요 관광지들이 벌써부터 들썩이고 있습니다. 이미 강릉행 KTX 열차는 대부분 매진됐고 주요 호텔과 리조트 역시 예약이 끝나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동해안 각 지자체들은 연말 해넘이와 새해 첫날 해맞이 행사를 준비하고 관광객 맞이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최성식 기자입니다. 동해안 대표 관광지인 강릉 강문해변. 바람이 매섭지만 관광객들은 겨울 여행에 시간 가는 줄을 모릅니다. 겨울바다에서 올해 아쉬움을 뒤로하고 희망찬 새해를 기원합니다. 바다 보면서 생각도 정리하고 또 새로운 해를 맞이해서 좋은 기운 받으러 오는 것 같습니다. 갑진년 새해를 앞두고 동해안 관광지마다 벌써부터 들썩이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강릉으로 오는 KTX 열차는 22일부터 31일까지 일부 시간을 제외하고 이미 대부분 매진됐습니다. 강릉과 속초, 삼척 등 주요 관광지 호텔과 리조트들도 크리스마스 연휴와 새해 연휴 기간 예약이 만실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12월 24일 또 31일 저희 스카이베이 호텔을 이용하시는 그 고객 대상으로 해서 100% 당첨할 수 있는 이제 경품 이벤트 이런 부분들. 동해안 지자체들도 연말 해넘이와 새해 해맞이 행사를 다채롭게 준비합니다. 강릉시는 31일 오후 8시부터 경포해변에서 버스킹 공연과 불꽃놀이를 마련하고 정동진에서는 모래시계 회전식과 희망 콘서트 등을 펼칩니다. 속초시는 31일 오후 8시부터 엑스포 잔디광장 일대에서 해넘이 행사를, 새해 첫날 아침 속초해수욕장에서는 공연과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삼척시도 31일 밤 10시부터 삼척해변에서 카운트다운 행사를 열어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합니다. 이와 함께 동해지방 해양수산청은 새해 첫날 동해 무코 등대와 강릉 주문진 등대, 속초 등대를 오전 6시부터 개방합니다. 큰 행사마다 안전이 강요되는 시기라서 특히 이번 이 갑진년 해돋이 행사는 찾아오는 관광객들, 우리 시민들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자체와 경찰, 소방 등은 일출 명소 등에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고 편의시설을 마련해 혹시 모를 안전사고 등에 대비하기로 했습니다. 새해 첫 해는 아침 7시 26분 독도에서 가장 먼저 볼 수 있고 일출 시간은 동해 추암이 7시 38분, 강릉 정동진 7시 39분, 속초항 7시 42분, 고성 화진포 7시 43분 등입니다. 일상을 완전히 회복하고 맞는 해맞이 행사. 갑진년 새해 첫날 동해안 관광지에는 어느 때보다 많은 해맞이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릉 정동진에서 헬로티비 뉴스 최성식입니다. 이제는 정말 겨울이라고 느껴질 만큼 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추위 덕분에 즐길 수 있는 축제들도 많은데요. 네, 강원 특별자치도에서 겨울철에 가볼 만한 축제장은 어디가 있을까요? 김수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강원 특별자치도 즐길 만한 겨울 축제 보겠습니다. 먼저 평창 송어 축제입니다. 1급 청정수 오대천에서 송어 얼음 낚시를 즐길 수 있는데요. 송어는 살색이 소나무 속과 비슷하다고 해서 송어라는 이름을 갖게 됐다고 합니다. 축제 기간은 12월 29일부터 1월 28일까지고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텐트 낚시와
두께 30cm 이상 언 얼음을 깨고 송어를 낚는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얼음 낚시 등이 있습니다. 텐트 낚시의 경우 온라인 예약을 통해 할 수 있고 얼음 낚시는 현장 발권을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잡은 송어는 먹거리촌에서 바로 구워 드실 수 있고요. 이외에도 맨손잡기나 눈썰매 등의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평창 진부에서 겨울을 느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얼음나라 화천 산천어 축제입니다. 미국 CNN 선정 겨울 7대 불가사의 이색 겨울 축제로 알려져 있는데요. 산천어는 일급수 계곡에서 서식하는 토종 민물고기로 축제장에서는 산천어 얼음 낚시와 맨손잡기, 눈썰매, 얼음 미끄럼틀 등을 즐길 수 있고 산천어 구이터에서 직접 잡은 산천어를 맛볼 수도 있습니다. 기간은 내년 1월 6일부터 28일까지고요. 얼음 낚시의 경우 온라인 예매가 12월 26일부터 시작되니 참고하셔서 축제 방문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홍천강 꽁꽁축제입니다. 이 축제에서는 몸 길이 45cm 이상 큰 크기를 자랑하고 인삼을 먹고 자란 인삼송어를 잡을 수 있는데요. 얼음 낚시뿐만 아니라 맨손 송어 잡기, 또 가족 실내외 낚시터가 준비되어 있고 풍물시장에서는 다양한 농특산물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축제는 홍천강 둔치 주차장에서 1월 5일부터 21일까지 열리니까요. 홍천에서 송어 낚는 재미를 느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겨울왕국에 온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는 대관령 눈꽃축제입니다. 대관령 눈꽃축제는 전국에서 가장 먼저 시작된 겨울축제로 30년 역사를 자랑하는데요. 축제장에는 크게 눈으로 만든 대형 이글루인 눈글루 공원과 눈썰매장이 있는데 눈글루 공원에서는 지역 전통 문화인 황병산 사냥놀이를 응용해 축제장에 나타난 멧돼지 스태프를 잡는 대관령 멧돼지 얼음땡과 소망의 눈탑 만들기 등을 즐길 수 있습니다. 축제 기간은 1월 27일부터 2월 11일까지입니다. 하늘 아래 첫 동네라는 뜻이자 전국에서 서리가 가장 먼저 내린다는 대관령에서 진짜 겨울을 만끽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헬로TV 뉴스 김수아입니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청이 옥계 첨단 소재 융합산업지구에 산업시설 용지 분양을 시작했습니다. 옥계지구는 강릉시 옥계면 현내리 1295번지 일대 38만여 제곱미터 부지에 578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올해 조성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번에 공급하는 산업시설 용지는 8필지 13만 3천여 제곱미터로 3.3제곱미터당 49만 원 가량입니다. 옥계지구는 경제자유구역 외에 일반산업단지로 추가 지정되면서 외국인 투자기업 외 국내 기업도 세제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됩니다. 원주시가 1월부터 어린이집 원아들을 대상으로 월 3만 원의 특별활동비를 지원합니다. 또 예산 12억 원가량을 투입해 어린이집 급식과 간식비, 냉난방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취약계층 원아들에게는 가방과 명찰 등 입학 시에 필요한 비용을 최대 10만 5천 원까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에 포털 뉴스 검색 제한 조치를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제휴사가 아닌 언론사의 뉴스는 포털에서 노출 조차 되지 않다 보니 지역 언론은 존폐의 위기까지 느끼고 있습니다. 네, 국회에서도 이 문제를 두고 토론회가 열렸는데요.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는지 이세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포털에서 잘 안 보이던 지역 언론이 이제는 검색하면 아예 보이지 않게 돼버린 현실이 되었습니다. 다음이 포털뉴스 검색 대상을 제휴사로 한정하면서 큰 파장을 불러왔습니다. 지역 언론은 아예 고사 위기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다음 포털에서는 기사 유통 자체가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 다음도 타격이 크지만 만약 네이버가 그 뒤를 잇는다면 어떻게 될까? 그때는 아마 패닉에 가까운 혼란이 지역 언론의 현장에 발생할 때 자명합니다. 시민단체도 문제의식에 공감했습니다. 지역민 알 권리를 위해 정부 차원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사기업의 행포에 시민들의 알 권리가 침해받은 것이거든요. 사기업이 이런 행포를 부리면 이런 독점적 행위에 대해서는 당연히 규제가 뒤따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만 규제를 두고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선도 공존했습니다. 차라리 검색 제휴를 없애거나 제휴사 운영 방식을 탄력적으로 해야 한다는 제언도 있었습니다.
검색 제휴를 지금처럼 이렇게 비공식 시장이 되고 한다고 그러면은 차라리 폐지하는 게 낫다. 그리고 그 카카오 같은 경우는 검색 제휴에 국한하지 말고 기본 값을 갖다가 알고리즘을 통한 노출을 해주는 게 맞다고 보는데요. CPA 문제도 지금 2년이나 3년 내에 기간 계약제로 바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번 논의 자리를 마련한 인천 지역 정치권은 향후 정치권 차원에서도 개선 방향을 찾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장기적으로는 포털을 너무 의존해서 뉴스가 전파되고 있는 구조 자체를 개선할 수 있는 보다 획기적이고 시대의 흐름에 맞는 유통구조를 만들어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것도 같이 고민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흔드는 부분이 어떤 정치적인 영향력에 의해서 발생할 여지가 있다면 그런 것들은 반드시 정치권에서 개선해. 다음에서 촉발된 이번 조치가 포털 전체로 확대될 경우 더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게 지역 언론들 사이의 중론. 지역민 목소리를 대변해온 지역 언론의 존폐 문제가 담긴 만큼 이제라도 연대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무려 576년 전 조선시대 때 쓰여진 과거 시험의 답안지가 발견됐습니다. 현재까지 실물로 확인된 조선시대 과거시험 답안지 가운데 가장 오래된 문서라고 합니다. 네, 학술적 의미뿐 아니라 문화재적 가치도 높은데요. 이하영 기자입니다. 조선 세종대왕 시절인 1447년 문과 과거시험의 답안지 문과시권입니다. 시권의 주인공은 세종 29년 문과 중시에 급제한 문신 정종소로 당시에 출제된 시제에 따라 대책과 전, 즉 논술과 시 형식으로 작성됐습니다. 대책이라고 해서 당대의 현안에 대해서 국왕이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정종소 선생님께서 그 답을 대책으로 내리신 것이 한 건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전문이라고 해서 당시에 이제 이성계 팔준도에 대한 그 전을 이제 올리라고 명을 했는데 그 전문에 대해서 수락한 것이 두 번째 답안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조선시대 시권은 대다수가 조선 중후기 생원 진사시험에 제출된 것으로 최소한 1000점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이 자료는 그간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15세기 문과 중시, 과거에 급제한 사람이 한 번 더 보는 시험의 유일한 실물 사례라는 점에서 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이 자료는 사실 그동안 알려져 있던 문과 시권 자체가 임진왜란 이전의 자료는 12건밖에 안 되는 굉장히 희소한 건수로 남아있는데 그 가운데 특히 15세기에 남겨진 시권은 전혀 없었다는 점에서 문과 시권, 특히 세종 때 시권이 발견됐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5세기에 과거 응시자가 작성한 문과 시권의 원본이 발견되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해당 자료는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성호 교수가 국학진흥원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발견했고 학술지 국학연구 52집에 수록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춘천 지역의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지난해 대비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춘천시는 올해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148건으로 지난해 대비 46.4%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신고된 사례 중 실제 아동학대로 판단된 비율인 아동학대 판정률도 지난해 64.1%에서 올해는 60.1%로 낮아졌습니다. 현재 춘천시는 학대 피해 아동 쉼터 두 곳을 운영해 가정 내 양육이 어려운 피해 아동의 분리 보호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춘천시가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서 나무 3,800그루를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예산 10억 원을 투입해 재선충병에 걸린 나무를 비롯해 감염 의심 나무 등을 제거 완료했습니다. 재선충병에 걸리는 나무는 소나무와 잣나무, 곰솔과 섬잣나무 등입니다. 영월군이 연말을 맞아서 24일과 31일 드론 라이트쇼 공연을 진행합니다. 24일 공연은 크리스마스 이브의 선물을 주제로 공연이 진행되며 31일에는 2024년 갑진년 새해 희망 메시지를 주제로 펼쳐집니다. 공연 시간은 오후 8시에 시작해 10분 내외로 진행되고 영월 스포츠파크 실내체육관 광장에서 관람할 수 있습니다.